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서인들에 관련된 건데, 집안에 제자가 하나 나오게 되면 집안의 모든 서인들은 그 제자 한 명에게 온 힘을 실어주게 되는지,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인지 좀 풀어주셨으면. 예. 이 신들이 어떻게 해서 융합으로 뭉쳐지느냐, 지금 요거 설명입니다. 지금 질문의 요지가. 과거에는 우리가 다 무식해가지고 먼저 신을 쓰는 사람들이 힘이 좋았어요. 그럼 신을 나는 무시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신을 갖다 잘 쓴단 말이죠. 그러면 이쪽에 의지를 했어요, 신들이. 지금 후천시대는 어떻게 하느냐. 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어요. 다 똑같아, 이제. 우리가 지식을 갖춰갖고 어느 정도 다 일어섰듯이 이제 똑같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한 사람이면 내한테 담당신이 있는데, 내 옆에 동생이 있어요. 동생이 있는데 동생신이 역 끌었다 땡겨 쓰면 되는데, 이거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. 동생이 힘이 없을 때. 우리는 힘이, 나는 힘이 있고 동생이 힘 없을 때, 그때는 내가 쓸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동생도 내한테 달라드는 세상이에요. 힘 없는 세상이 아니단 말이죠. 누구든지 불만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다. 없음. 아예 없어. 혹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힘을 크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. 왜? 너는 네 힘만 해도 넘친다. 바르게 쓰면. 너머 거를 이렇게 안 해도 네 힘만 해도 넘친단 말이죠. 넘치는데 우리가 힘이 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네하고 합의해야 된다. 합의.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렇게 같이 갑시다. 같이 갑시다 하면 이 두 서인들이 합의를 봅니다. 우리가 합의를 보고 나면. 그래서 힘이 두 배가 되는 거지. 그분의 힘과 우리의 힘이 같이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크게 잘 됩니다. 지금이 융합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융합시대인데, 우리 정법 가족들이 정법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정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 홍익 사업을 같이 해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의가 돼버리면 정법 사업 엄청나게 잘 됩니다. 왜? 전부 다 신들이 다 같이 우리도 합의했고 신들이 합의가 일어납니다. 그래야 전부 다 악수합니다. 이래. 우리 제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전부 다 지금 합의, 그때는 막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. 이게 힘이 막 나죠, 이제. 여기 인자는 합의를 이루는 것은 인자 우리 인간들이 인자 홍이 인간으로 전부 다 인본 시대로 좀 성장을 한 상태라 너희들이 일신이다. 이 서인들을 불러갖고 더 큰 힘을 갖다 내가 쓰려고 그러지 말고, 사람이 합의를 하고 나면 신들은 스스로 합의를 하니까 사람하고 합의를 해라. 만일에 사람하고 합의가 안 된다고 그 신을 내가 뺏어와서 쓴다. 니는 얻어 터집니다. 그거는 도덕신이죠. 도덕제자야. 그거는 얻어 터지죠. 정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. 그런 짓을 하면 네가 얻어맞는다 이 말이지.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합의를 해서 잘하면 신들은 합의가 일어난다. 지금부터. 왜? 인본시대이기 때문에. 후천시대는 인본시대예요. 신이 앞장을 서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앞장을 서는 시대로 바뀌는 게 후천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주역이 인간이란 말이죠. 그게 우리끼리 합의를 해라. 이거 합의를 못 보면 신은 절대 합의가 안 일어난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요 앞으로 이제 그 저 후천 지금 6년 차가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 너무 신을 이렇게 쓰는 이런 건 못된 짓이기 때문에 정법으로 처단한다. 이래 되죠. 그렇게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거는 모순을 일으킬 때 우리가 보고 그런 걸 접한 것이고. 그건 선천시대입니다. 이런 것들을 보고,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이제 잘 만져가지고,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이제, 내한테 있는 이 힘으로 갖고도 얼마든지
큰 힘을 만들어가면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됩니까? 네.